오늘은 주의 형상이 만족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히 마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돌이. 거기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단단한 돌이었지만 오래전에는 작은 새가 앉아있어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했다는 것이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굳어지기 이전에 물렁물렁한 돌과 같아요. 물렁물렁한 돌. 삶을 살면서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은 오래가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미리 남겨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두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시기와 저주와 죽음과 상처의 자국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고백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장래에 있을 지극한 복에 대한 소망으로 쓴 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요, 눈을 들어서 높은 보좌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다. 아멘. 만족하게 되리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선과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의 것을 불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의 것을 불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과 거짓된 소리와 시험하는 자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를 둘러싼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7편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시편 17편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자들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의 부를 부려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품깃은 너의 품깃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부와가 전혀 부럽지 않다. 나는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부와가 전혀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만족이 되시고 내 영혼의 부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를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본문을 제가 30분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움이나 시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부러움, 시기,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기는 우리 인생을 마르게 하고 황폐케 하는 저주와 같습니다. 시기는 정금 같은 믿음을 변색시키고 시기는 은과 같은 감사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더불어 시기를 준다면 그것은 나무의 뿌리에 벌레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물을 주면서 같이 시기를 주잖아요. 이거는 나무에다가 뭐를 주는 거예요? 벌레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벌레 같이 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기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시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나의 것임을 믿을 때 가능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할 때 성도된 우리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께서 나로 장래에 만족하게 하시리라. 장래에 만족하게 하시리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부러움이나 시기의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원하던 대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애완용 개가 루터 포크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고 포크가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오면서 계속 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크를 딱 올라가면은 개가 쳐다봐. 내려오면 또 여기 쳐다보고 포크가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오면서 계속 숨어오세요. 고기 한 점을 잘라줬더니 재빠르게 받아먹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인의 밥상 앞에 앉아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개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 강아지가 고기 한 잔 먹으려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간구가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하늘의 분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계속 고쳐주기를 기도했지만 예수님은요 계속 무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여인에서 너는 개와 같다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쏠때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여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올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 주여 옳습니다. 저는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긍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된 말씀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듯 주여 옳소이다. 시작 주여 옳소이다. 만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던 실망을 주시던 책망을 주시던 위로하시든지 응답을 주시던 침묵하시든지 살리시든 죽이시든지 간에 높이시든 낮추시든지 주님 앞에 옳소이다. 옳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소이다. 나가서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핵심 문자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입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의 액센트는 부스러기면 된다는데 믿음의 강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강세.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하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될 저다.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부정적인 마음과 시각이 변하여 능동적이고 믿음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부흥의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장래를 내다보는 자의 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거나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만족하리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은 삼키는 좁은 절망의 무덤을 건너뛰어서 내가 깰 때에 라고 말합니다. 누가 깰 때에? 내가 깰 때에.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세상도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오늘을 뛰어넘어서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오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짐을 지라고요. 네. 오늘 뛰어넘는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시각. 지금 현재 삶 속의 부귀영화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는 물질이 아니라 장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실만한 물가에서 평강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먹고 사십니까? 장래를 먹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현재를 먹었다면 장래를 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를 먹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가장 활기 있게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기가 됩니다. 미래가 안 보여. 소망이 없어. 소망의 눈을 딱 감았어. 현재는 지금 암울한데 장래를 보지 못한다면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장래를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을 가장 활기 있게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오늘이 아니라 축복의 장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저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오늘 예배하고 오늘 또 기도하며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자녀의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또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두 가지더라고요. 너무 기대하고 어떤 분은 너무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인생에 새겨지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먹고 사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부부 간에 대화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아, 우리 아들들 다 컸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높이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아빠, 엄마는 너가 있어서 가장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하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속속여도 아무리 아파서 힘들게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아, 우리 아들 예수 안 믿어도 아니에요. 축복하는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자녀라도 축복하세요. 꼭 하나님이 우리 아들 축복한다. 그리고 사랑한단다. 나도 엄마도 사랑해. 아빠가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미래를 묻고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선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장래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시인이 내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하게 되리다 라고 할 때 그는 아마도 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는 강한 확신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이 가득했어요. 꼭 그렇게 된다. 꼭 여러분 그렇게 된다. 꼭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는 안다 라고 하거나 나는 확신한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다? 걱정된다? 라는 불신과 염려의 연기가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오늘 통로가 열린다? 이 통로 열리면 차여있던 모든 불신 염려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럼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운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선파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선파하세요. 자녀에게 선파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선파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선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행복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오늘 얘기하시고 그분이 확신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전지천능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이고 단전적이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견고한 배로 만드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폭풍우가 부는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성령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연단의 전쟁터로 보내시사 강하게 단련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축복하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분은 우리를 연단의 전장태로 보내셔서 강하게 단련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또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지식, 꿈의 그릇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넓어진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마음의 그릇이 커질쩌다. 생각이 커질쩌다. 지식과 지혜의 그릇이 커질쩌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기대하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보는 것. 두 번째 복은 만족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는 것.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보는 거 만족. 그럼 다윗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아마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시사 구름들로 하늘을 어둡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번개를 일으키셔서 구름과 하늘을 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사 골짜기와 강에 흐르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큰 바다에서 별들로 뒤덮인 하늘에서 꽃들이 만발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대화했듯이 성도된 우리는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 얼굴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슬픔과 신음, 내 문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만족의 복입니다. 만족의 복. 오늘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만족,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기쁨이에요. 지난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에 기쁨은 있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 내면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그 거룩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그 거룩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대한 거룩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최고의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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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 와, 세월이 빠르죠. 벌써 2019년이 5월이 왔네요. 참 시간이 빨라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살면서 그 시간도 우리가 만족을 얻게 돼야 돼요. 만족을 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만족할 수 있어야죠. 이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어우,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 근데 작은 일이라도 만족하고 오늘 말씀 받고 여러분 한 주간 만족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난 세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슬픔의 날, 상처의 날, 고통의 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거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알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 갇힌 자가 아니라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삶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은혜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까마귀가 아니라 은혜의 창목을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분깃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사업의 장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녀들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이 자녀들 장래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장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슬 넓히고 넓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풍성히 채우시도록 오늘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고 자녀된 자로서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것이 삶 속에 성취되는 참된 만족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런 만족과 축복 장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